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부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공, 피부결인데요. 뭐 피부톤이 밝고 어둡고를 떠나서 피부톤만 균일해 보여도 그 사람 인상이 뭔가 깔끔해 보인다는 거 아시나요? 정말 몇 년간의 수많은 연구와 노력과 실패와 저만의 노하우를 가득가득 담은 모공 커버법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피부 상태나 다양한 메이크업 방법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해서 한번 적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모공이 도드라지는 요인이 쉽게 분류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모공이 눈에 띄게 깊거나 모공이 눈에 띄게 넓거나 하는 경우고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게 메이크업으로 커버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건 스킨케어부터 다지고 올라오셔야 되는 과정이라서 제가 요즘 홈케어에 미쳐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노하우는 또 따로 영상으로 풀도록 하고, 두 번째 요인인데요. 요 케이스가 가장 흔하고 많은 케이스일 것 같아요. 바로 피지가 차있어서 블랙헤드로 인해 피부톤과 대비가 되면서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 모공이 그냥 깨끗하게 완전 겉에 살색이랑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공 안에 그림자나 색소 침착으로 인해서 본연의 피부결과 대비되어 보이는 경우인데요. 일단 이 세 가지를 막 분류해서 생각하시기보다도 그냥 제가 보여드리는 커버 방법을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신 후에 잘 맞는 방법으로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날에만 메이크업을 하고 평소에는 가볍게 나가는 걸 선호한다, 그런 분들께 너무너무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 컬러 베이스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딱 이런 컬러 베이스로 나온 제품도 상관이 없고, 선케어 제품인데 거기에 피부톤이 균일하게 보정이 될 만한 그런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런 컬러 베이스를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얇게 홍조가 비치는 피부라서 이 그린 베이스를 좋아하는데 피부톤에 맞게 준비해주시면 되고, 이런 컬러 베이스가 피부톤을 균일하게 보정을 해주지만 피부결, 즉 모공의 결도 예쁘게 표현이 된다는 거 아셨나요? 제가 그래서 민낯으로 나갈 때도 정돈된 민낯인 경우이면 좋겠다 싶을 때 이 컬러 베이스를 활용을 하거든요. 뭐 선크림에 이런 컬러 기능이 있는 제품이어도 좋고요. 평소에 선호하는 컬러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퍼프에 이렇게 피부결을 따라서 가볍게 처음에는 발라주고요. 좀 더 홍조 커버나 모공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바르고 레이어링을 해주고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컬러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높은 커버력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민낯보다는 살짝 정돈된 느낌으로 하고 싶을 때. 두 번째는 이것도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요. 애초에 결이 예쁘게 표현되는 베이스 제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촉촉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결이 예쁜 것도 아니고,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공을 가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얇게 발리면서 적당히 커버력 있는 그런 제품을 고르셔야 하는데요. 저처럼 모공이 있는 편인데 피부가 얇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더욱 얇게 올라가는 제품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본의 아니게 오늘 어뮤즈 쿠션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용해본 것 중에 가장 어뮤즈가 요새 저의 피부결에 예쁘게 올라가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얇게 바르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떤 베이스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포인트인데, 특히 모공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얇게 바르셔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퍼프 끝에 묻혀서 퍼프를 쓱쓱 쓸어줘요. 살살 모공 사이를 메꿔주는 느낌으로 이렇게만 발라도 벌써 커버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코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밀어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얇게 깔아주세요. 반반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르는 건 또 기초 제형이 중요한데, 기초까지 또 들어가면 너무 내용이 방대해질 것 같아서 기초에 관한 내용은 또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되게 티 안 나게 반쪽만 묘하게 균일해진 느낌이 들죠. 그러고서 이제 다시 묻혀서 이번에는 보통 쿠션 두드리듯이 볼 중앙부터 시작해서 표면을 커버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막 힘을 줘서 하신다는 생각보다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준 상태. 코 쪽은 더더욱 얇게. 무조건 피부결이 예뻐 보이는 그런 제품이어야 모공까지 덩달아
미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에 또 붉은기 살짝 커버해주면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한쪽 안 한쪽 어때요? 확실히 메이크업을 했다 이런 느낌보다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 보이는 정도의 그런 커버력과 피부결의 느낌이죠? 사실 방금 방법이 복합성이나 뭐 수부지, 지성 그런 분들은 데일리로 하시기엔 지속력이 좀 낮다 싶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유분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빨리 녹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유분이 폭발해도 이 방법을 가장 선호해요. 왜냐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수정이 가장 간편하거든요. 좀 전에는 듀 쿠션을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메타 픽싱 비건 쿠션 이것도 같은 컬러 1.55 내추럴이고요. 노출 의무가 있고 막 그런 제품 아닙니다. 제가 요새 최애 쿠션들이라서 가져온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방금 촉촉한 쿠션 발랐던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커버를 해준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스패출라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균일하게 바르면 더더욱 좋겠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반듯하게 펴바른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펴주세요. 경계부터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 넓은 면적으로 두드려주기. 이렇게 스패출라를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웬만한 제품들을 다 모공 커버가 잘 되게끔 바꿔줘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얇게 바르기가 강제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양 조절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스패출라를 손에 익히시는 것도 새로운 방법이에요. 특히 코 부분의 모공이 커버가 진짜 어렵잖아요. 균일하게 펴서 경계를 펴주면서 좀 유별나게 큰 모공들에는 파운데이션이 낀 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톡톡톡톡톡 몇 번 다져주면 또 고르게 펴져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빠르게 커버하고 여러분 근데요 제가 왜 이 방법까지 굳이 소개를 드리냐면요 이 너무너무 좋은 쿠션들로 기본적인 결 정리는 되는데요 진짜 깊고 큰 그런 모공들은 스파츌러로 메워주는 것만한 게 없어요. 노동 대비 결과물이 아주 우수함 그런 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진짜 마지막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너무너무 간단한데 한 가지 과정만 추가하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바로 이런 파우더를 준비해 주시는 건데요. 여기서 보통은 브러쉬로 가볍게 쓸어준다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겠지만 모공 커버에 진심인 저는 강력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런 퍼프로 바르시는 겁니다. 뭐 굳이 돈 들여서 퍼프를 따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원래 이런 팩트에 내장돼 있는 퍼프들 있잖아요. 이런 게 충분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퍼프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꼭 거듭 강조하는 포인트 파우더도 얇게 올리는 겁니다. 가볍게 쓸어서 문질문질 해주세요. 가장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부위에 저는 보통 요 부분이 가장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여기 꾹 누르고 그 부분으로 타고 올라가서 그 잔량 쓰고 그 나머지 잔량으로 옆 볼까지 이렇게 그냥 이 자체로만 봐도 피부가 풀로 블러한 것처럼 뽀얘지는 느낌이 있어요. 한번 또 이 모공 보여드릴게요. 빛 방향이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모공 결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빛을 차단한다, 빛을 차단해버린다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없애주시는 거예요. 제가 첫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모공의 케이스 중에 첫 번째가 모공의 깊이 때문에 모공이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시면서 커버를 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모공에 굴곡이 있잖아요.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 빛이 받아서 상대적으로 이 들어간 모공이 어두우니까 대비가 되면서 이 부분이 더더욱 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반짝거리는 걸 차단을 해주는 원리인 거죠. 그리고 코모공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차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만큼만 해도 벌써 요 나비존이 깔끔하게 블러 처리된 것 같죠? 이마 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잔량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가볍게 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하면 수정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그 위에 파우더를 올리든지 쿠션을 올리든지 어쨌든 기존의 베이스들과 유분과 새로 발리는 그 제형까지 섞이게 되면서 지저분하거나 혹은 두꺼워지거나 두 가지 중 하나로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따뜻하지 않은 계절, 약간 산산한 계절, 유분이 조금 덜 나오는 그런 계절에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빛을 차단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도 매끈하게 잘 커버가 된걸볼 수가 있죠? 어느 각도에서 봐도 커버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저의 꿀팁을 아주아주 아주 가득 담은 모공 커버법을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안 알려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용기 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도움 정말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홈케어 정말 열심히 더 해서 스킨케어 진짜 꿀조합도 따로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